꿀피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장품의 거준 남자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 디페린입니다. 디페린 겔입니다. 자, 제조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 갈더마사라고 나와있죠. 바코드 위에 여기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FDA가 승인을 했다고 하네요. 아다팔렌 베이스의 여드름 연고입니다. 아다팔렌은 0.1% 배합되어 있고요. 아다팔렌은 레티노이드 성분이에요. 레티노이드 3세대 성분입니다. 트레티노인이 1세대 성분, 그러니까 스티바이 연고, 그리고 아다팔렌, 디페린은 3세대예요. 1세대보다 진화했겠죠.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네, 유통기한은 2019년 12월까지. 아직 넉넉하게 사용을 할수 있죠. 밑에 스티커가 하나 붙어 있어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쪽으로 뜨는 거 포기해야겠다. 이렇게 설명서가 들어있네요. 이렇게 박스를 뜯으면 여기 아다팔렌, 디페린 본품이랑 설명서랑 이렇게 두 개가 딱 들어있습니다. 별거 안 들어있죠? 되게 별게안 들어있어요. 이건 설명서인데 지금은 다 영어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용시에 주의하라는 것 같아요. 레티노이드로 인한 자극을 항상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디페린 겔은 레티노이드 연고인데요. 12살 이상, 12세 이상이신 분들이 여드름 치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연고입니다. 만약에 임신을 하셨거나 아니면 지금 모유 수유 중이시라면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사한테 미리 말해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레티노이드는. 얼마나 자주 사용하면 될까요? 라고 나와 있는데 이 제품은 오직 한 번, 하루에 한 번만 적용시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각각의 똑같은 시간대에 적용시키면 된다고 하네요. 자극이 없는 세안제를 사용해서 세안을 한 다음에 충분히 말리고 그리고 디페린 겔을 얇게, 아주 얇게 여드름 부위에 발라주면 된다고 합니다.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하시면 안됩니다. 매일매일 사용하면 한 3달 정도 지나면 정확한 효과가 나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루에 한 번 이상 사용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효과가 좋기보다는 오히려 피부가 더 빨리 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디페린이 옹호하게 빛이 나고 있습니다. 따로 디페린은 실이 있진 않아요. 뚜껑을 이렇게 가볍게 벗기면 바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따로 버진 실이 붙어 있진 않습니다. 제형을 한번 볼게요. 제형은 이렇게 완전한 젤 타입의 제형이에요. 완전 벤졸 같은 제형이죠. 근데 재밌는 게 이 젤 타입 같은 제형이 생각보다 쫀쫀하지 않고 수분수분해요. 기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펴 바르면 정말 부드럽게 흡수가 되고 거의 한 80%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드름 부위에 이렇게 소량을 적용시켜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넓게, 얇게 펼쳐서 발라주시면 되고요. 충분히 흡수시켜주시고 보습제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꽤 오래 사용해야 되는 뭐 단점 이런 것 빼고는 정말 좋은 연고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피부과 전문의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녀석은 3세대 레티노이드라서 자외선 차단제만 발라주시면 낮에도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녁에 사용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저녁에 매일 똑같은 시간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다팔렌 자체가 레티노이드이기 때문에 각질 용해 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피지도 어느 정도 녹여주기 때문에 따로 각질 제거제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각질 제거제를 사용하시고 만약에 디페린을 사용하신다면 저녁에는 디페린만 사용하시면 돼요. 따로 각질 제거제를 사용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디페린 리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들 디페린, 여러분들 사용해보신 분들, 그리고 사용하실 분들께서는 영상 참고하셔서 제대로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 디페린 같은 경우에는 전문 의약품이기 때문에 약사, 그리고 의사의 지시를 반드시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와 함께 꿀피부 되시기 바랍니다.